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약 2시간 전쯤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최근 시장의 흐름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컨센서스를 미스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출은 네. 조금 늘었고 마진은 살짝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보니까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번에 이 주주총회에 나올지 아닐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금 보니까는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에서 이제 한 주당 1,000대 넘게 생산하고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네. 최근에 전기차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전기차 시장은 뭐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다. 근데 실제 뭐 실적에서도 또한 출하량에서도 고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시장에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전기차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지만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나서는 네. 그렇게 또 출하량이 줄진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한 63% 성장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중국이 가장 컸었는데요. 역시나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1% 이제는 성장을 이뤄냈고요. 또한 북미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주 또한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59%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고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던 상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젠 차량별로 좀 나눠서 본다 그러면 일단 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2% 성장했고요. 버스는 71%, 트럭은 한 7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는 우려를 떨쳐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고 가장 고무적인 이슈는 이거였죠. 이제 테슬라가 세계 점유율 1위를 좀 내줬다라는 거죠. 중국의 BYD라고 얘기하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BYD고 예. 중국어로 얘기하면 BYD라고 해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네. 아무튼 이 BYD 기업이 전 세계에 이제는 전기차 시장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물론 뭐 중국 시장에서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를 해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또한 배터리 시장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 업종에서 조금 보고 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도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지금 보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밸류차인이다를 좀 봐야 된다라는 네. 투자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7월 달 주가를 봐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7월 달 한 달만 놓고 본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주가 상승 봤을 때 현대차가 한 4.7% 올랐고 그다음에 기아가 이제 5.5% 정도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 뭐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 만도 같은 경우에 13%, 현대모비스는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밸류체인 한마디로 이제는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수익할 수 있는 부분,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 단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 뭐 2분기 실적만 생각하면은 이런 부품주들이 왜 오를까라고 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오르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 부품 관련 업체들은요, 일단은 뭐 판매량에 사실 따라가진 않죠.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하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요동치기도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사실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재고를 털어버리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는데 부품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생산이 줄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뭐 차용량 반도차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 때문에 생산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야라고 판단을 했지만은
막상 주가는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에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이제 선 반영되면서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이제는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완성차 기업들은 이제는 공급망 위축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계획들이 줄줄이 좀 하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게 하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또 생각만큼 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생산은 더 하반기에 가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또 부품주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반기에 영업이 컨센서스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한 1조 한 2,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실제 전년 대비해서 한 23% 좀 증가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 10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위안은 전년 대비해서 한 26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컨센서스도 나쁘지 않다. 영업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좋게 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그 부품주에 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장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당연히 이제 주의할 점도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든 간에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주들도 이런 완성차 부품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최근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피해주로 네. 처음에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밑에 있는 산업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폐배터리 관련 산업일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성인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을 20조 원 넘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기 히트를 쳤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경기 하향 국면에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모주 같은 경우에 인기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또 막상 또 뚜껑 열고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요, 역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역시나 이제 큰 히트를 쳤는데 어쨌든간에 폐 배터리에 대한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그다음에 이제는 글로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이제 캐치를 하고 있다라는 어제 반증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폐 배터리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뭐 잔존 용량이 60% 넘어간다 그러면은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래서 ESS로 이제는 다시 변환을 하면서 ESS로 이제는 쓰여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재활용도 있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용량이 한 60% 미만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재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는 말 그대로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든지 뭐 리튬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고스란히 다시 한번 갖고 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그 재활용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본다 그러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에서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투자자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았을까. 청약 경쟁률이 1,207:1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사실 뭐 가장 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다음 주에 상장을 하네요. 네네. 코스닥에 이제 상장할 예정이고 사실 지금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만하게 시장에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네. 그때 이제 평론가님께서 단기 반등은 나올 것이지만은 추세적인 건 글쎄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 의견은 유효한가요? 그럼요. 저는 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단기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 그 52주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한 7% 정도 이제 올라섰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10%까지 이제 가까이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 그러니까 반등한 거는 사실 맞다. 근데 사실 이 반등이 오래 지속될 것이냐,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약간 저는 약간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올랐던 이유는요. 역시나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겠거든요. 뭐 미국 시장에 있는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같이 이제는 그런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무래도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이런 두려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미국 분위기가 그렇게 좀 반전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갈 거야. 라고 이제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기술주들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우호적인 환경이 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들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계속 오를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역시나 이제 단기 반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발표를 했지만은 고용 축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역시나 시장이 우호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금리가 상승되는 시장이고 무엇보다 이제는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인기가 사그러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는 앞으로 계속 봤을 때 경기 둔화의 부분 지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럽식이 안 좋습니다. 지금 유럽의 모든 시장이 다 안 좋고요. 특히 이탈리아나 지금 유럽 남부 쪽에서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금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탈리아나 아니면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그 유럽 남부 쪽에서 아마 조만간 큰 이슈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지금 단기 반등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러한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는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벌써부터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 좋을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성장주도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플랫폼주 하면은 사실 게임주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게임주도 최근 들어서 살짝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네. 단기 반등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반대로 하반기는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하반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그러한 이유가요. 이제 일단 신작입니다. 신작 때문에 그런데 6월 초까지 사실 국내 게임에서 신작 나온 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28일에는 넷마블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이제 선보이게 되고요. 그다음 8월 16일에는 컴투스죠. 그래서 신작이 이제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작의 기대감들이 이제는 주가에 이제는 반영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박람회죠. 뭐 최대 뭐 게임 박람회들이 또 하반기에 계속 있습니다. 8월에는 독일에서 게임스컴이 있고요. 그다음 9월에는 도쿄 게임쇼 11월에는 아시겠지만은 지스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관심들, 투자자의 관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거대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는 규제 완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7월 초에 게임산업진흥원에 관한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게임머니 월구매 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풀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는 50만 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포커게임을 한다든지 고스톱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웹보드게임 같은 경우 이게 50만 원 기존에 이제 한도였는데 이게 이제 70만 원까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의 새로운 정부가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한 뭐 공약 때부터 그랬고요.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하반기에 가서는 게임주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더 역발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주 안에 인터넷주 안에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럼요.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업종이 아무래도 헬스케어 업종일 것 같은데 아스코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바이오 쪽은 어떨까? 조금 애매한 것 같은 게 성장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방어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헬스케어 지수, KRX 헬스케어 지수를 좀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달 들어서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가 선정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89개 종목 주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이게 뭐 최근 들어와서 뭐 10%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방 말씀하셨던 이런 그 항암 쪽, 항암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좀 인기를 좀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에스코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그거잖아요. 미국 임상 종양학회 관련된 네, 종목들인데. 맞아요. 사실 이게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큰 인기가 없었어요. 뭘 관심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금리에 막 사람들이 초관심을 갖고 있었고, 연준에. 그러다 보니까 전혀 관심 없게 흘러가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관련주들, 항암 관련주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들이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워낙 대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시적인 뭐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 그다음에 가시적인 임상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성장주들을 좀 짚고 왔는데 네. 사실 이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매도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시나 낙폭 과대 성장주를 버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성장주는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은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사실 성장주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주에는. 근데 이런 금리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낙폭 과대 성장주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 과대 성장주들을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어 베어마켓 랠리라고 자꾸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이런 약세장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좀 투자의 안건이 아닐까, 안목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낙폭이 과대한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